한파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강동구 명일동의 한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초기 진화에 나섰던 상인들이 정작 시장에 설치된 소화기는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한 소화기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길끝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주변의 점포 3곳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화재 장소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소리와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탄내, 뭐 고무 탄내 나지 전기 탄내 같은 거 있죠. 예. 그게 나더라고요. 쑥쑥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바깥을 딱 내다보니까 불길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리 같은 것 같아.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은 시장 안에 설치된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일 전통시장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점포 3개가 불에 탈 정도로 큰 불이 났었지만 초기 진압을 하는데 상인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설치된 소화기에 안전핀들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타이 때문에 손을 다친 상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소화기도 있었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마음은 급하지. 이걸 빨리 소화기는 빨리 사용해야 되겠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코가 막혀가지고 핀을 못 뽑아. 핀을 뽑으려 하다 보니까 이게 밴드가 차 있으니까 안 빠지니까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손을 다치게 된 거지. 시장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강동구청 관계자는 평상시 안전핀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손으로도 쉽게 뗄 수 있는 재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안전핀 제거가 쉽지 않았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보다 현실적인 소화기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레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